Xin chào các ba. À, hôm nay Mân và cha Mân sẽ review mì gói Việt Nam nè. Tên tên ông Ma Chi. How how? 이거 아버지가 들었어. 뭐든 뚱아? 뭐든. 증과. 증과. 네. 자, 오늘 먹어볼 아버지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음식을 먹어볼 겁니다. 네. 자, 아버지. 그 아버지는 베트남 라면 드셔본 적 있어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네. 아버지 평소 라면 좋아하시잖아. 네. 그럼 베트남 라면을 드셔보시고 그 감상을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건다우 띵라. 야, 댄댄 하우하우. 요걸 먼저 먹어. 요게 좀 새우 맛 나는 해산물 맛 나는. 하우하우. 조심. 천천히 먹어. 물을 까줄 뻔해. 씨. 딱 끓인 거야? 저 선까지 먹어야 돼. 천천히 더. 이게 안 부었어? 자, 일단 찍놓이. 아, 그 뚜껑을 벗겨. 두 개 벗겨. 베트남에서 뭐라 먹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나이 한국 모잉어이 앙어 미고이 보이 김치 맞죠? 한국에서는 다 김치라 먹잖아. 한국에서는 누구네 집이나 다 김치가 다 있으니까. 네, 한번 드셔보시죠. 이거 뭐 이렇게 먹어도 된대요. 지금 이렇게 먹는 거래. 감사히 먹겠습니다. 어떠세요? 괜찮은데 근데 덜 부른 것 같은 느낌? 베트남 라면은 다 불잖아요. 좀 이상해. 좀 김치 좀 이렇게 좀 쫀득쫀득할 때? 아, 좀 크런치 할 때 먹어야 돼. 좀 한국 면하고 좀 달라. 덜 퍼진 것 같아가지고. 국물 어때? 국물 한 국물 괜찮을까? 맛있어요. 양이 좀 많지가 않아, 그지? 김치랑 어울리는 정도는 사실 한국 라면 김치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거 면발이 상당히 가늘다는 느낌 들어. 가늘어, 그지? 면발이 가늘고 바삭바삭해. 좀 부드러우면 더 낫지 않을까? 이게 낫까? 저는 이런 식감이 좋아가지고. 너는 우리 라면도 그렇게 먹잖아. 국물이랑 요 만두랑 같이 먹고. 양이 생각보다 많죠, 그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아. 만두하고 이게 맞나? 몰라요. Try. 아, 먹어보겠습니다. còn nhiều các bạn ơi chất ăn mình suy nghĩ có ớt cô nhưng mà có nhiều nhiều con sêu sêu ở đường đồ ăn kia cái này ngon các bạn ơi dòng tóm sêu mình là rồi이게 물을 여기다 부어야 되는 건 맞다. 덜 부니까 좀 짜다. 약간 물을 넣은 요만큼 먹거든. 여기 짜게 부는다면 여기다 붓고 덜 짜게 부는다면 여기다 붓는 것 같아.
베트남 라면이 좀 물이 많이 들어가네. 더운 지방은 좀 짜게 먹어야 돼. 왜냐? 아, 목 하이바요. 행걸 라이 모잉 어히 웅수 저는 우리 아들 베트남에서 수프 잘 안 먹어. 한국처럼 막 이렇게 수프를 우린 다 먹잖아요. 보통 수프 먹으면. 니네 엄마는 국물 안 마시잖아. 이게 그게 좋대요. 국물이 나쁘지 않네. 응? 아, 시원한 맛있다. 편인데 우리 거보다 아주 시원하진 않는데 하여간 뭐 괜찮다고 해야겠네. 자, 이쪽에 주시고. 아마츠? 요 일본 음식처럼 보이는 영유와 미국의 약간 오마치. 오마치로 하시죠. 오마치로 하시겠습니까? 테두리까지. 아, 그거 거기다 딱 붙는 거네. 그까지 해야 되네. 아버지, 오늘은 지금 이번에 먹을 거는 오늘입니다. 엔진데. 자, 지금 먹을 거는 요건데 요거 요거 아까 먹은 거는 그 하오하오. 저거는 이제 새우 오케이. 맛이 나는 그런 거고 요거는 소고기가 들어간 소고기 향. 자, 한번 드셔보시죠. 열어보시죠. 하오하오가 되겠습니다. 하오하오는 전에 먹고 오마치가 되겠습니다. 베트남 음식이 아니라 일본 음식 같은데 이름이. 근데 베트남 라면입니다. 그러나 여기 소고기 있네. 근데 이 고기 들어가는 거는 한국보다는 나은 것 같아. 이 싼데도 고기 이런 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거. 고기가 한국보다 싼가? 싸겠지. 싸죠. 근데 우리 거는 신라면 비싼 거에도 고기 같은 거 안 보이잖아. 안 보이지. 토핑이 우리나라 거보다는 나. 우리는 그거를 가루로 넣을걸? 가루로? 근데 그러니까 토핑은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얘들이 원가 절감하느라고 안 넣어. 참 잡수시는데 비벼가지고 넌. 자, 시식 해보겠습니다. 안 뜯어봤네. 짠짠. 이 실란트로 냄새가 확 나는 것 같네. 고수. 아버지는 그거 별로 맛없죠? 아니야, 지금은 고수가 들어가야 좋아. 처음에 멕시코 갔을 때는 고수 그 향 때문에 못 먹었는데 지금 그게 들어가야 입안이 깨끗하더라고. 드시지요? 한잔 드시지요. 어떠세요? 김치하고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라면 같죠, 좀 그죠? 여러분들도 김치하고 같이 드셔보세요. 한국의 김치가 빵. 괜찮나? 미로이나이. 그 양이 아까 하우보다 좀 작은 것 같은데? 그지 않아요? 너 세 젓갈 먹는 거 없나? 오빠, 어이. 뭐 맞지요? 영 롱, 영 마. 영, same size. 거의 하우. 영 마. 뭐 맞지? 발롱, 라송. 꼼꼼히. 이게 더 적은 것 같아요. 확실하게 양이. 세 젓가락인데, 없어졌어. 나 맛은 이게 더 이게 퀄리티가 더 있어 보여 이게. 국물도 이게 나. 콘 두드라고? 베트남은 이거 콘 많이 넣어요. 국물 음식에다가도 콘을 많이 넣어. 아버지 이거 만두 하나 넣어. 만두.
국물이 시원합니다. 네, 국물은 이게 100%거든. 영화관 갈 때마다 하우하우 광고를 엄청 하는 거야. 아, 베트남에서? 어, 광고도 잘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하우하우 먹어봐야지 그랬었는데 하우하우가 양은 많은데 내 스타일은 아니야. 같은 회사는 아닌가? 같은 회사 같은데? 그러니까 에이스쿡. 어, 저기 거기 가방 와. 에이스쿡. 어, 같아. 요새 에이스쿡이야. 어? 밤이고이 던뜨 꽁띠 쌤. 저 여기 한 가지 새우 맛, 한 가지 어, 그러니. 고기 맛 그런가 봐. 그러네. 여기 에이스쿡이라고 돼. 아, 원래도 같은 회사다. 반어이 뭐이 놀라. 토양네. 마중다 파이어, 고강 허석대, 저 모잉의 통뜬 왜. 너희 다 너무 행복? 앙 미코이 빛나는 테나 아버지 이걸 하나. 아니 이거 양이 없어 보이는데 먹어보니까 좀 배부르네. 야 박다 앙카 방을 자 이거 드시죠 이제. 자 이거 쓸 거야. 베트남에서는 뭐 이렇게 야채 그 채소류를 많이 먹으니까 거기 그냥 막 씹어 먹는 거?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먹는데 여기서는 지금 김치랑 먹으니까는 맛이 좀 다를 수도 있고. 아, 거기 가끔 보면 뭘 음식 먹고 야채, 뭐 채소 그냥 밥 먹고 채소들로 그냥 이렇게 먹어. 너 그렇게 많이 먹으니까. 우리는 같이 먹잖아. 자, 태국 새우 전골 맛 라면입니다. 이름도 복잡해. 좀 세죠 이게. 뭐지? 태국의 똠양꿍. 똠양꿍. 똠양꿍 냄새인가 한번. 어. 똠양꿍. 좀 세네. 맵고 새콤하고. 좀 더 해봅시다. 뭔가 이런 맛은 한국인하고는 좀 한국인 평소에는 뭐 접하지 못하는 그런 맛이에요. 저 두 개보다 조금 더 이건 거부감이 들었네. 냄새가 너 두 개보다 이거는 좀 더 진하다 할까? 이거 네 말로 한국인들이 평상시에 못 맞는 냄새? 다이 여가방 어행고 통고 원앙 타이니람 어행고라고 어니 원앙 빵 어퍼 확라 후띠 검승 원앙 베트남니 정말 비베 비 컴코 니 원앙 타이 어 행복 저는 어 행복 not easy. 아버지 오늘 이제 베트남 라면을 네. 모던 오마치 하우하우 네, 세 개 드셔보셨는데 네. 어떠세요 아버지 총평 전반적으로는 괜찮았어요. 맛있어요? 아주 우리 한국인들이 아주 맛있다. 보긴 하지만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네, 좋았어요. 네. 여기 가격이 싸지. 아. 요게 하나 250원, 300원 밖에 안 해. 250원? 어, 250원, 300원 밖에 안 해. 한국은 이제 컵라면 하면 보통 1000원 가까이 하잖아요. 네. 싼 편이에요. 4분의 1. 자, 그러면 아버지가 드셨을 때 1등. 1등. 1등? 뭐든?
1등. 하와우 1등. 하와우 1등. 오마치 2등. 그리고 하와우 1등. 모던 3등. 오. 1등, 2등, 3등 되겠습니다. 하와우 소모. 오마치라 소하이. 그네 소파. 근데 어떤 이유로? 요게 우리가 물 타기를 조금 물을 적게 탔는데 여기 그래도 국물 맛이 제일 시원하고 좋았던 게 아니냐 나한테는. 그다음에 두 번째 요거는 냄새에 비해서는 맛은 그래도 괜찮다. 냄새가 근데 좀 별로다. 처음에 나중에 또 괜찮았다가 좀 더 살아보면 달라질지 몰라요. 사람만 내면 다른 거니까. 고모나 오마치라 소모 하오하오라 소하이 나 소바 이마 소하이 소바 쌤쌤 영양. 저는 2, 3번은 2위, 3위는 그냥 비슷비슷해요 저한테는. 근데 아무래도 요게 조금 이제 처음 먹기가 조금 힘들어. 면을 처음 넣을 때 냄새가 조금 힘들고 그 오마치가 저한테는 이제 압도적으로 이게 확실히 맛있고. 그랬구나. 자 오늘 자 여기서 이제 오늘 그 베트남 라면 리뷰를 마치고요. 네, 오늘 이제 종료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끝날 때 우리가 항상 하는 멘트 있잖아요. 쭈깍빵. 쭈깍빵. 너이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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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이베. 부이베.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자, 깍빵어의 중도에서 개뚝비디오나의, 종문 롯까몬 깍빵대 샘비디오나이냐. 아니 런나이 런나우팅 저는 코레콤도 자 하나 둘셋 쭈깍빵 모이모이 브이베 바이바이 바이바이 땡큐